9살인가 10살쯤 된 것 같고 얘가 한 4살, 5살 사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새끼 뱀들이 한 3, 4년만 지나면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성장이 빠르고 네,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색깔도 뚜렷해진다. 이게 한색에서 그렇죠. 수컷이에요? 네. 이 수컷은 한 4살 정도 되면은 이제 생식 기능이 생기고 네, 암컷은 1년 정도 더. 수컷이에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사실 얘네 아까 만져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예, 차가워요? 그러니까, 예, 막 활동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은 상태고 예, 지금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은 빨리 그냥 숨으려고만 하지. 예. 쉽게 말해서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잠깐 출장 나온 겁니다. 깨운 거야? 이렇게 해도 예, 손을 놔도 웬만해서 공격하지 않고 숨으려고만 해요. 독이 없는 종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괜찮아? 귓구멍으로 들어가갔다. 이렇게 해도 너를 막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자기 그냥 살 길을 찾고 있는 것뿐이지. 어머 네. 어떻게 안겨 벗겨졌어? 그래서 만약에 자연 상태에서 산에서 뱀을 봤는데 얘가 대부분은 그냥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을 안 가고 나를 막 노려보고 있다 이러면 독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독사랑 독사, 비독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눈을 보는 건데 우리가 뱀 보고 눈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살모사 종류는 공통적으로 고양이 눈입니다. 얘네는 이렇게 꽉 찬 동그란 맑은 눈을 갖고 있잖아요. 네. 살모사 종류는 고양이 눈을 갖고 있으니까 딱 보면 되는데 눈 볼 시간 없으니까 자연 상태에서 뱀을 보면은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다. 네. 생각보다 그 뱀 말고 네. 다른 동물들도 다 좋아해요? 제가요? 예. 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뱀 전문가 아니에요? 지급이 뱀 아니고 뱀 싫어한대요. 왜냐면은 얘네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태어나면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모 각인 약간 이런 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진짜 태어난 직후부터 먹여주고 똥 치워주고 다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걔는 부모라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면은 매년 짝짓기를 하는 게 달라요. 암수가 달라요. 번식기 때만 심지어 암놈 하나에 막 순놈이 몇십 마리가 달라 들어가지고 맞아요. 종만 하는데 이제 브리딩 볼이라고 해서 예, 그렇게 볼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예.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상황이 그러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뭉쳐 있는 거에 대해서 막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암컷이 더